이리 와봐. 손이 이게 뭐야? 미나리 캘 때 장갑 두꺼운 거 끼라 그랬잖아. 아깐 미안했어. 뭐가? 무슨 일 있었냐? 둘이 많이 친해 보이더라. 걔 교회 나오는 맞지? 우리 교환일기도 쓴다? 교환일기? 같은 노트에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일기를 쓰는 거야. 비밀 얘기랑 다. 야, 그런 걸 뭐하러 해? 방학 때 일기 쓰는 것도 지겨운데. 가은이가 하자고 해서. 베스트 프렌드 사이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. 베스트 프렌드? 하여튼 여자애들은 좀만 친해지면 왜 그렇게 오바라냐? 이쪽이 더 탔어.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? 그런데 숨기면 내가 못 찾을 것 같냐? 내놔요. 내 것 내놔요. 너 어린애한테 무슨 짓이야? 아줌마가 상관이 아니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. 비나, 너 비니 맞지? 너 쟤 알아? 어. 중학교 때 친구. 얘, 제가 네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맞지? 어? 아니에요, 그런 거. 저랑 아주 친한 형인데요. 제가 돈을 안 갚아서 아주 버릇 나빠졌다고 혼나는 중이었어요. 진짜예요. 우리 형 나쁜 사람 아니에요. 어, 형, 형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와, 좀 놓고, 아. 앞으로 미나리는 이 녀석한테 받아. 농에서 직접 캔 거래. 형! 고맙습니다. 거래처가 생긴 건 처음이에요. 아깐 고마웠다. 나한테 또 맞을까 봐 그랬겠지만. 형 주먹은 무섭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럼 왜 그랬는데?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사람 마음은 다 고만고만 하대요.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는 거 아니래요. 뭐? 나도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서 아닌데요. 딴 사람은 몰라도 걔 앞에선 진짜 멋져 보이고 싶거든요. 나는요, 다음에 형이 그 누나를 다시 만날 때는 형이 진짜 멋진 사람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안 그럼 오늘 형을 믿어준 그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. 형! 힘쓸 데 없으면 미나리 캐러 오세요. 너무 이쁘다. 재벌들끼리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주나? 목영그룹이면 재산도 어마어마할 텐데. 잠깐만요. 애가 안 생겨서 이혼했대.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어떻게 안 되나 봐. 미안해. 정말 미안하다. 그럼 난 평생 숨겨진 여자를 살아야 되는 거네요. 불쌍한 우리 가온이도요. 나한테 필요한 건 너하고 가온이뿐이야. 내가 가진 것들 다 버릴 수도 있어.
다른 것들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. 나한텐 큰 의미가 있어요. 당신이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난 당신 아이를 낳지 않았을 테니까. 지금 나가면 다신 당신 안 찾아. 부모님 뜻대로 결혼하고 회사 뜻대로 살 거야. 가훈이 내 딸이야.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키워. 임범씨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로 훌륭하게 키워서 임범씨한테 돌려보낼 테니까 제발 지금은 보내줘요. 같이 있는 것만이 우리 가훈이 의하는 일 아니에요. 우리 딸을 위해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. 더 강해져서 우리 딸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해요.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.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. 그치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. 가원이도 같이 있어? 고마워요. 우릴 잊지 않아줘서. 언제 만날까? 난 지금 당장도 좋은데. 조금만 시간을 줘요. 걔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. 그렇지. 가훈이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. 차근차근 가까워지면 돼요. 시간은 많으니까. 우리 셋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. 제대로 완성시켜주세요.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을 만한 수준으로요. 한국이면 돼요, 선생님. 글쎄요. 그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라는 게 애매해서요. 아직 가훈이 실력이... 선생님, 부탁드려요. 어? 너 왜 나와? 연습 다 했어. 아, 도로 들어가. 오늘부터 집중 훈련이야. 안 돼. 진심이랑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. 쓸데없이 허비할 시간 없다 그랬지? 그니까 왜 시간이 없는데? 잘 부탁드려요. 아, 네. 무조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싫어. 갑자기 날도 몰아붙인 이유를 알아야겠어. 때가 됐으니까. 아빠를 만난다고? 아빠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.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빠인데 할 얘기가 뭐 있어. 솔직히 겁나. 아빠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. 에이, 만나기도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해. 엄만 내가 아빠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버림받을까 봐 걱정되나 봐.
네 멋대로 상상하지 마.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더라. 넌 엄마 아빠 원망 안 해? 하지 당근. 자다 깨서 막 울면서 욕할 때도 있어. 우리 엄마 아빠 나 이름도 안 지어주고 버렸거든. 적었을까? 이거 받으면 무지무지 좋아하겠지? 하, 창피하게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럼 어떡하지? 사랑의 노예라고 막 놀리고 그럴 텐데. 여기 있을 줄 알았지. 진진씨! 어? 태양아! 가은이한테 여기 보여주고 싶어서. 괜찮지? 어, 뭐. 이 차 네가 발견했다며? 짱 멋지다. 그래도 네가 주인은 아니니까 나도 여기 와서 놀아도 되는 거지? 그러든지. 나 보러 왔어? 아니, 마약책 좀 갖고 가려고. 만화책 안 가져가? 쟤 지금 나 때문에 화난 거지? 하여튼 남자애들의 소유욕이란.